어제 서울에서 개막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측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이 아닌 곳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관급인 오드리 탕 대만 행정원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은 앞선 두 차례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했습니다.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영상 연설을 통해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간섭 시도와 사이버 공격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Bad actors in the pay of authoritarians pulled out all stops, coming close to poisoning our information climate and interfering in the outcome.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中方以严正敦促韩方恪守一个中国原则，停止向台独势力提供讲台，为其张目。 중국 관영 매체들도 나를 세웠습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이번 회의를 어릿광대극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며 한국이 회의 개최로 인해 스스로 불에 타버릴지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역시 한국이 미국의 졸개가 된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가짜 민주주의를 통해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 개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일 열릴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을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